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탠드 호텔에서는 JTBC 새 예능으로 정규 편성된 괴팍한 오형제 제작 발표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기환 PD, 박준영 씨, 서장호 씨, 김종국 씨 그리고 이진혁이 참석했습니다. 이진혁은 처음 발돋움을 하고 많이 배우고 갔는데 형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며 준영이 형의 센스나 장훈이 형의 말과 순발력이나 종국이 형의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능은 이렇게 빨리 눈치를 잘 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진혁이 되도록 하겠다. 형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진혁은 유일하게 괴팍한 오형제의 20대 멤버인데요. 이에 대해 이진혁은 20대인데 40대 형들이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한다. 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괴팍한 오형제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친해지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안 느끼고 있다. 준이 형이 너랑 케미가 잘 맞는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들은 박준영 씨는 내가 아빠랑 동갑이지? 라고 물었고 이진혁은 형제이지만 아빠와 아들 같은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괴팍한 오형제에 출연하는 서장훈 씨와 김종국 씨 그리고 박준영 씨가 첫 녹화에서 황금 케미의 정점을 찍은 이진혁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서장훈 씨는 이진혁 씨를 이번에 녹화하며 처음 봤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다. 진혁 씨가 저희를 신경 쓰면 어쩌나 싶었는데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형들한테 지지 않고 본인 할 이야기를 다 하는 모습을 보며 예능에 잘 맞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괴팍한 오형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잘될 친구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진혁. 예, 이렇게 역시 예능감이 아, 정말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전혀 그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이어 서장훈 씨는 이진혁 씨에 대해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인기가 많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있는 걸 보고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라이징 스타인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대세 중에 대세가 되길 바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진혁은 대세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흥하길 바라봅니다. 김종국 씨는 아이돌 친구들이 예능을 처음 하거나 하면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잘하더라 괜찮을까 싶은 이야기도 많이 했다. 떠오르는 대세 스타로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멘트도 시원하게 잘했다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식이 없다는 거겠죠. 뭔가 자신을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말하는 게 네, 굉장히 보기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진혁 마음에 듭니다. 박준영 씨도 김종국 씨의 말에 공감하며 아이돌 친구들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이다. 말할 때 자기 관리를 하거나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 이진혁은 그게 아니고 자기 할 말을 다 한다. 나쁘게 보면 따가지가 바가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예쁘게 잘한다. 나쁘게 안 보인다. 코털만큼의 차이인데 되게 잘한다. 말할 걸 말하지만 예의 바르게 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데 막내로 사랑받고 있는 이진혁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며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혁 화이팅! 화제가 되었던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